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40회 구약 성들의 10대 절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대 제사를 생각했는데요. 8대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또한 절기를 잘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절기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12달이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상번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도 절기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삭,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수장절, 속죄일,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절기의 그 목적과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섬기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번제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상번제. 상번제는 타미도라라고 히브리어를 기록했고, 이건 daily burnt offering, daily,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상번자, 상이라는 날마다 번제. 번제 중에도 이 상번제가 있는데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산하는 그런 태도가 상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며 회개하며 마침표를 찍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정돈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조심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인데요. 세파스라고. 이 안식일은 안식일 교회가 오늘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식일도 구약에는 절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제정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래서 창조 기념일로 안식을 했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일했는데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무슨 힘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이것은 유한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6일 동안 일하면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안식을 취하심으로 인간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들이 6일 동안 일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잘 보존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주일도 장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또 오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돈 다 벌어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월삭인데요. 이것은 월삭은 monthly burnt offering이라 해서 매월 한 번씩 드리는 것인데 그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달 초하루도 이달 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일을 진행하기라. 월간 계획을 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짜는 것을 월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입니다. 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는 지나간다는 뜻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이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드리게 됩니다. 이 절기는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절기가 성만찬의 기초가 되었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함으로 탈출애굽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가나안 약속의 땅 복지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떠나서 천성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무교절은 The Feast of Unleavened. 이것은 무교절입니다. 유교절이 아니고 무교절인데 이것은 신명기 1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발효되지 않는 빵, 그러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먹기 힘든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에는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는 또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무교복은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과 참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게 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구약의 무교절을 잘 지키는 구약 성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The First Fruit of Wheat Harvest 에서 이것을 초실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신약시대를 보면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실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 형성을 예표하며 또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들의 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되는 오순절을 경험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The Feast of Tabernacles. 이것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달 그해 7월 15일에 지켰으며 정해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 성취를 기뻐하는 예표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의 번영과 평화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의 삶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바로 구약 성도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홉 번째는 신년 나팔절, Memorial of Blowing of Trumpet이라고 했죠. 트럼펫은 나팔이죠.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7월 1일에 지켰으며 이것도 정해진 예물을 드렸고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를 가리킵니다. 주님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지 않아요? 결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마지막의 즐거움은 바로 그 나팔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절기가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신년 나팔절이라고 해서 해마다 7월 1일
그들의 달력은 신년인데 이것이 바로 나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풍요와 안일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지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년 나팔절을 지킨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신년 나팔절을 지켰던 것과 동일한 신앙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 번째는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거둔 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것인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의 수장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흉년이나 풍년이나 늘 감사하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째는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7월 10일에 지켰으며 정해진 예물을 드렸는데 죄의 용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지켰는데요. 이 속죄일도 절기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 성도들의 속죄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물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물의 봉헌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 죄의 속량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는 피를 반드시 제단에 뿌려야 했는데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치되었다고 히브리 10장 4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이 다 폐하게 되었다. 안식일도 폐한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안식일을 폐해지고 그 대체로 주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 11가지 절기를 생각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절기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참 봉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 절기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퀴즈로 보는 것은 안식일 좌루의 절기에는 무엇을 드렸나요? 했는데 그 역대상 23장 31절에 보면은 안식일 좌루 절기에는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한 모든 절기에는 무엇을 지켜야 했나요? 했는데 이것은 에스겔 44장 24절을 보면은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제사를 지키는 것도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바치고 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에는 무엇을 사랑하라 했나요? 했는데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은 진실과 화평이라. 신자들의 삶에는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과 투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화평을 누려야 한다. 절기의 기쁨은 진실과 화평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존 신약 시대에는 절기 문제를 인하여 무엇을 못하게 했나요? 했는데 골로새 2장 16절을 보면은 편론하지 못하게 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 이것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 2장 16절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남을 폄론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잘 지켜서 구약의 절기 정신을 오늘도 잘 지키고 그 목적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